안녕하세요. 페플TV 월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미 장마가 한창이라서 뭐 비 올 때 신은 신발이나 한여름에 신은 신발은 어느 정도 다 라인업을 잡아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가을 겨울까지 쭉 신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한번 골라봤어요.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쁜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10만원 이하에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제품 뭐 있는지 바로 함께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코르테즈입니다. 코르테즈를 가장 먼저 보여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이제 워크웨어나 밀리터리 웨어였죠. 그리고 링거티 같은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한 스타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요 코르테즈가 이제 이쪽 무드에서는 또 클래식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치카노 패션 대표하는 아이템이란 말이죠. 요 치카노 패션은 사실 제가 이번 FW 시즌에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무드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패션이다 보니까 아메리칸 캐주얼의 한 갈래 에서 이렇게 나온 영향을 많이 받은 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치노 팬츠라든지 플란넬 셔츠라든지 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코르테즈 가지고 있으면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올 FW 시즌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파란색 흰색 조합 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조합이라고 하는 거. 요게 사실 가장 시그니처 컬러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검은색 흰색 조합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바지에 매치하기는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뭐 FW 시즌에 치노 팬츠 요런 거에다가 접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색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도 굉장히 괜찮죠? 10만원 이하에 웬만한 남자 사이즈 만나보실 수 있고, 요거 말고 조금 포인트가 되는 컬러 다른 것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브라운 세일 컬러거든요. 요건 10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제가 요거 찾았을 때는 10만원이 안 됐었는데 그 사이 가격 조금 올라갔네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로 요 브라운까지 한번 추천해볼게요. 네, 이어서 나이키 제품 본 김에 나이키 거만 한번 싹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요 나이키의 에어맥스 토치 4 모델이고요. 올해 보면 이제 V2K 런 이거 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도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메탈릭 실버 컬러 말고 최근에는 블랙 컬러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실물을 보니까 약간 뒷부분이 뚱뚱해서 저는 살짝 애매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으로는 요 에어맥스 토치 4 모델이 조금 더 제 취향이고 예뻐 보였어요. 요게 일단 윗부분에 요 가피 어퍼 부분을 보시면은 요렇게 실버 포인트 들어간 부분들이 약간 에어맥스 플러스 느낌도 나요.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 이렇게 뒤쪽이 조금 살짝 올라가는 게 약간 나이키 샥스 같은 느낌도 나고 나이키의 좀 인기 많은 모델들을 잘 믹스해놨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코디해놓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요 컬러라든지 디자인 자체가 고프코어 스타일에 굉장히 잘 묻고 그냥 캐주얼한 청바지랑도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사실 요런 올검 신발은 진짜 활용도가 좋거든요. 어디에도 다 무난하게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올검에다가 실버로만 좀 튀지 않게 포인트 잡아준 요런 디자인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역시나 지금 거래되는 가격 또 10만원 이하였는데 10만원 언더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나이키의 에어 쿠키니입니다. 요거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일단 저는 요 제품 위쪽에 이렇게 있는 케이지 디테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요 나이키 로고가 없었으면 다른 브랜드랑 협업한 거나 뭔가 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그 일반 라인인데 ACG 라인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되게 아웃도어스러운 그런 느낌을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여기 그 올리브 컬러 들어가 있는 필그림 세쿼이아라는 요 컬러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실 요 올리브 컬러가 남성분들이 진짜 평생 쓰는 약간 동반자 같은 컬러잖아요. 거의 그냥 평생 쓰는 컬러인데 신발은 올리브 컬러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올리브 컬러의 신발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웬만한 컬러의 뭐 검은색 바지나 데님 요런 거랑도 다 무난하게 어울리고요. 이게 컬러가 주는 그 고프코어스러운 느낌은 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웃도어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요런 반바지랑도 아니면 요런 데님이랑도 다 잘 어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렇게 그냥 검은색 나일론 팬츠 있죠? 요기랑 매치하는 게 아마 베스트 착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도 가격 대비했을 때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뭐 나이키 제품 몇 가지를 보여드렸고 이어서 아디다스 거를 또 몇 개 보겠습니다. 아디다스에서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 시티 마라톤 시리즈예요. 시티 마라톤 중에 코어 블랙 컬러 요게 지금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 시티 마라톤 모델은 진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2014년, 15년 이때 유행했던 그런 모델인데 최근에 또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러닝 코어가 떠오르면서 뭔가 패션화스러운 러닝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클래식한 그 옛날 빈티지 러닝화 있잖아요. 요런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잘 맞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요 시티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요런 빈티지한 러닝화들 재해석한 디자인이 여러 브랜드에서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 이건 분명 뭐 저랑 취향 비슷한 분들은 예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위쪽에서 보시면은
보면 엄지발가락 쪽에 이렇게 가죽이 하나 더 덧대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뉴발란스의 574 있잖아요. 574랑 굉장히 비슷한 쉐입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앞쪽은 조금 더 뾰족하고 날렵하게 빠진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 기본적인 쉐입에다가 요 실패 없는 검은색 흰색 조합,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드솔 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그물망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유니크하면서 예쁘고요. 지금 남성분들이 신는 웬만한 사이즈는 진짜 다 10만원 이하로 막 7만원도 안 되게, 6만원도 안 되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취향에 맞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디다스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VL 코트 2.0 크림 브라운 컬러고요. 요것도 뭐 컬러 백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디자인보다는 약간 클래식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아디다스의 삼바랑 가젤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직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요게 그 삼바나 가젤이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맛인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뾰족한 쉐입이에요. 그냥 아디다스에서 많이 보이는 삼바 가젤 같은 그 뾰족한 쉐입이긴 하지만 앞코 부분 보시면은 걔네들보다는 훨씬 더 동그랗게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코 쪽에 요 가죽 덧대 놓은 것도 훨씬 더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 빈티지 볼링화 있잖아요. 예전 볼링화 같은 느낌이 나서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피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젤이나 삼바는 요 가죽이 조금 더 얇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요거는 안쪽으로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부피감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슈퍼스타를 뭔가 삼바랑 가젤처럼 만들어 놓은 느낌이 난달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부피감 있는 요런 형태가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컬러 조합도 아이보리에다가 브라운 컬러 해가지고 되게 포근한 컬러 조합인데 뭔가 이게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볼링화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 가지고 있으면 전 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클래식한 느낌의 뭐 스트레이트 핏 데님이나 치도 팬츠 있잖아요. 요런 거랑 매치하면은 또 무난하게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키랑 아디다스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어서는 역시 뭐 뉴발란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뉴발란스에서는 이제 뭐 990 시리즈에 이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지금 그 여름의 계절에 맞는 거 찾아봤을 때 요 쨍한 파란색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이렇게 쨍한 코발트 블루 컬러를 통으로 쓰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요런 컬러 외에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예전에 막 80년대에 많이 선보였던 굉장히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요게 그 통으로 다 사용됐다는 점에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올드스쿨의 느낌이 많이 났고요. 요 네이비 컬러 널널한 치노 팬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신어준 요 코디가 저한테 아주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산다면 무조건 세미 와이드 핏 치노 팬츠 네이비 컬러랑 같이 조합해서 신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캐주얼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착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렇게 너무 쨍한 원색에 가까운 파란색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월터님,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그 같은 계열이지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미드나잇 네이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두운 톤의 네이비 컬러 요거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10만원 조금 넘어가요. 10만원 초반대 남성분들 사이즈 구할 수 있으니까 요 574 클래식 리이메진드 네이비 컬러까지 한번 싹 보십시오. 요렇게 나이키랑 아디다스 뉴발란스까지 해서 뭐 3대장이라고 할 만한 제품들 봤고요. 이어서 다른 브랜드 제품들 싹 보겠습니다. 먼저 반스 거 몇 개를 볼게요. 반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반스랑 컨버스가 이제 여름 스니커즈 일장인 그런 브랜드들이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반스에서 볼트 라인을 많이 신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볼트 라인이랑 NOM 라인 이게 없어졌죠. 그러면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약간 통폐합되듯이 해가지고 이제는 볼트 라인 말고 프리미엄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반스 볼트의 모델명 뒤쪽에 LX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모델을 구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라인 뒤에 LX 이렇게 모델명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 예전 볼트 라인을 리뉴얼한 거다, 요 정도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요 제품이거든요. 현재 세일 들어가서 9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피그먼트 워싱 돌린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빠져있고 이염된 것 같은 요런 색감, 되게 빈티지한 색감을 나타낸 어센틱 모델이고요. 이 색감 자체가 은근한 포인트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고 할 수 있는 룩에 은은한 포인트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확실한 포인트 컬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모델 중에 다른 컬러, 요런 빨간색이나 노란색도 같은 가격으로 사이즈 다양하게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인 제품 중에는 요렇게 투톤 컬러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요 화이트에다가 브라운, 화이트에다 그레이 컬러 조합된 요 제품들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싹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 반스 제품이에요. 요거는
에라입니다. 에라의 레오파드 트루 화이트 컬러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사야지 라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확인해보니까 품절이 나서 못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신발 찾아보다 보니까 크림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 사이에 남자분들 이 사이즈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이런 남성분들 황금 사이즈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매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무채색 코디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얹어주면 되게 좋은데 디키즈 874 좀 어두운 색들 있잖아요. 검은색이나 뭐 회색이나 갈색 그런 어두운 색들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딱 하나 신어주면은 스케이트 보더 간지 나면서 예쁘게 가을에 특히 잘 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스를 보여드렸으니까 또 컨버스 안 보여드리면은 컨버스 너무 섭섭하겠죠. 그래서 컨버스도 예쁜 거 몇 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먼저 보여드린 건 척70 로우입니다. 이거는 시즌얼 컬러로 매 시즌마다 컬러 바꿔가면서 나오는 모델인데 이번에는 요 다크루트라고 하는 약간 지금 초콜릿 컬러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반스라든지 컨버스라든지 이런 기본형 모델들 있죠. 반스 어센틱이나 컨버스의 척70 같은 이런 모델들은 세일하는 가격에 구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바로 들어가도 좋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카테고리에 잘 맞는 그 아이템과 컬러라고 생각하고요. 이 브라운 컬러가 흔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유니크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앵간한 바지랑은 다 잘 어울리겠지만 저라면은 너무 와이드한 핏 말고 그냥 스트레이트 핏 데님이나 치노 팬츠 이런 것들이랑 매치를 할 것 같아요. 현재 세일하고 있는 가격이면은 요 포인트 컬러라든지 기본형 쉐입이라든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건 언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컨버스의 다른 모델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원스타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컨버스에 있는 웬간한 모델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뭐 척70이나 잭퍼셀이나 다 좋아하는데 요 원스타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요 코디 활용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에요. 요거는 이제 엎어 보시면은 색감 은은한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뭐 미드솔이랑 아웃솔 그리고 별까지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요 심플하게 컬러 매치했습니다. 웬만한 청바지 뭐 연청, 중청, 진청 아니면 검은색 바지까지 다 잘 어울릴 건데 저는 뭐 반바지랑 이렇게 양말 올려 신어서 매치하는 거 이런 것도 이쁜 것 같고요. 이거를 산다면 슈레이스 있잖아요. 신발끈을 검은색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가 요 전체적인 컬러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잘 잡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검은색 끈으로 바꿔주고 검은색 바지랑 그냥 심플하게 매치하는 거 이런 룩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컨버스 제품은 콜드월이랑 콜라보한 척70 하이 모델이에요. 발매한 지 1년 정도 된 모델이고요. 요 콜드월이랑 컨버스는 굉장히 꾸준하게 자주 협업을 선보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필승 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옆모습만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요 제품은 이제 위쪽에서 봤을 때 그 매력이 진짜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인 가피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아이보리 톤으로 처리되어 있고 털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매치했습니다. 중창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요 토박스 부분까지 약간 반투명한 봄으로 한 번 더 덧대놨어요. 요 컬러 조합만 이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인기 되게 많았던 그 에센셜이랑 컨버스랑 협업한 하이 모델 있잖아요. 그 느낌도 나면서 또 요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요거는 뭐 컬러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좀 세련된 느낌 보면은 왜 지금까지 묻혀있나 좀 의아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고요. 현재 남성분들 황금 사이즈가 한 10만원 안 되게 9만원, 8만원 요 정도에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이제 살로몬의 RX 목 3.0이고요. 이거는 뭐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올여름에도 인기 굉장히 많은 모델이죠. 근데 현재 지금 정가, 정식 발매가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사실 뭐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량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니까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살로몬은 뭐 유행이 끝났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많긴 했지만 TX6 모델이 완전 그 스테디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름 시즌 한정으로 XT6에 이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만한 살로몬의 모델은 요 RX 모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아웃도어 스타일 뿐만 아니라 웬만한 착장에 은근히 다 잘 어울리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뭐 별 디자인 없는 심플한 쉐입이랑 컬러라서 이렇게 덮이는 청바지 같은 거랑 신었을 때 튀는 거 없이 그냥 잘 묻어나요. 이게 코디 활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마 다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정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10만 1000원이네요. 이 정도면 10만 원 이하라고 인정해주자. 죄송합니다. 아니 어제 10만 원 안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가올 가을 겨울 시즌에 정말 잘 신을 만한 제품들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건 나이키의 터미네이터 하이 코코아 스네이크 모델이고요. 나이키가 최근에 이제 뭐 폼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맨 앞에 보여드렸던 코르테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 조던, 덩크 같은 요 클래식한 그 스텔셀러 아이템들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까지도 나이키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효자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언제 들어가도 실패가 없는 그런 모델들인데 요 터미네이터가 사실 이런 주류 모델은 아니에요. 비주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보시면은 앞쪽은 에어포스고 이렇게 발목 올라오는 거는 약간 조던 하이 그걸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 나는 모델인데요. 긴 바지 입어서 발목 부분이 덮이게 신었을 때는 뱀피로 포인트 잡힌 포스를 신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뱀피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이키가 이 뱀피를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포인트 주는 선에서 굉장히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 모델이다 보니까 더 여름에 신기는 조금 빡세겠지만 지금 사두면은 가을 겨울에는 굉장히 잘 신겠다. 더군다나 지금 가격이 10만원 안 되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큰 사이즈도 10만원 조금 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려 볼게요. 그 다음 제품도 나이키 건데요. 이거는 나이키 A시즈의 목입니다. 요즘에 은근히 찾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둥글둥글 해가지고 귀여운 요런 쉐입이 특징이고요. 앞쪽에 뭐 별다른 게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색상이 되게 다양해 나오는데 저는 요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연두색빛이 도는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피 보시면은 이렇게 악어 가죽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굉장히 포인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라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긴 바지 입어가지고 발목 덮히게 신으면은 앞부분 모양만 봤을 때는 그냥 좀 둥그런 로퍼를 신었나 보다 요런 느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 포멀한 착장에도 어울리고 되게 스타일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안쪽으로 이중으로 돼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신기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FW 시즌에 이제 포인트 신발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검은색이나 뭐 갈색 같은 단색보다는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는 제품들 거기다가 이제 세일하는 가격에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로퍼입니다. GH 바스의 그 위준 모델이고 크레이프 솔로 되어 있는 스웨이드 패니 로퍼예요. 여기도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갈라져 나오는 뭐 프레피라든지 아이비 스타일 이런 쪽에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확실히 로퍼는 뭐 제가 신어보니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스타일 활용도 좋고 굉장히 그 유용한 그런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아웃솔이 크레페솔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적인 그 로퍼보다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크레페솔로 시도하시는 게 확실히 더 쉬울 거예요. 이게 뭐 데님이나 치노 팬츠나 퍼티기 팬츠나 아무 바지에다가 신어줘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양이라서 이런 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로퍼 쪽으로는 또 근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바스의 제품 10만원 안 되는 가격에 지금 트라이해 보시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바로 들어가서 이제 가을 겨울까지 잘 신을 만한 신발들 가격대도 10만원 언더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제품들 모아서 한번 싹 보여드렸어요. 확실히 여름이다 보니까 옷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런 신발 같은 액세서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예쁘고 가격 합리적인 액세서리들 많이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발 예쁜 거 사세요.